요즘 너무 잘 나가는 기아차 K8과 전기차 EV6를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작품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스포티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 이게 뭔가요? 보니까지 길게 올라온 히든 라이팅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투싼을 잡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K5 소렌토 차량에 이어서 이번에는 투싼까지 잡을 기세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신차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전기차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네요. 기아이스 디자인, 최근 공개된 K8과 EV6에서도 변함없는 디자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드명 NQ5죠. 5세대 스포티지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가 예상되는 시점은 6월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본다면 100여일 뒤에는 국내 도로에서 새로운 스포티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스포티지의 주행 영상을 구독자이신 노병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시죠.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양산차에 더욱 가까운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 쪽 디자인이었습니다. 화물차처럼 커진 헤드램프는 점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무지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감잡기가 힘들었죠.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포착된 테스트 차량에서 헤드램프 내부 디자인을 포함해서 주간 주행 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출시가 다가올수록 두터운 위장막 커버도 마케팅 차원에서 조금씩 벗겨진다는 점을 이미 구독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간 주행대에는 놀랄만한 디자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보니까지 올라오는 히딩 라이팅 디자인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네요. 이렇게 보니까지 길게 이어지는 히딩 라이팅 디자인을 최초로 선보였던 차량이 바로 소나타 차량이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롬처럼 보이다가 작동이 되면 웅장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기아는 이런 디자인 요소를 세단 K5에서 선보였는데, SUV에서도 스포티지에서 처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디자인을 새롭게 출시될 스포티지에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 차량인 투싼의 경우 날개를 쭉 펼친 것 같은 웅장한 느낌의 주간 주행 등이 선보였는데요. 투싼이 넓은 면을 이용한 주간주행 등이라면 스포티지는 좀 더 날카로운 선을 이용한 히든 라이팅 타입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헤드램프의 구성은 기본형에선 할로겐, 고흡형에서는 LED 타입으로 예상됩니다. 바디 타입은 투싼과 동일한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기대가 되는 숏보드의 경우는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열 창문이 끝나는 C열 필러 부분 쪽 디자인을 잘 보시고요. 숏보디는 2열 도어 손잡이 바로 위에 작은 쪽창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지금 보신 차량이 스포티지 롱보디 차량인데요. 투싼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에서는 롱보디 차량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롱보디의 차이점은 2열 창문이 끝나는 C열 필러 위쪽 디자인을 잘 보시면요. 2열 창문 자체가 숏보디보다 좌우로 훨씬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차량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숏보디 차량의 경우 2열에서 쪽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한 줄의 얇은 경계가 있지만, 롱보디 차량의 경우 두터운 경계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 보셔도 숏보디 차량인지 또는 롱보디 차량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스포티지 측면부 디자인에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실히 볼 수 없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디자인 요소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루프가 끝나는 디자인을 잘 보시면 크롬 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루프의 디자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물오른 디자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아의 신차를 보면 EV6의 경우 사이드 스커트에서 테일 램프까지 연결된 크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결처럼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 측면부 디자인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죠. 좀 더 먼저 공개가 되었던 K8의 경우도 동일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밋밋해 보이는 측면부 디자인을 이렇게 테일램프와 연결한다는 점 자체가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는 측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캐릭터 라인을 캐릭터 라인과 연결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의 최신 차량에서는 하단에서 연결되는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이테크로 채널에서 공개한 스포티지 예상도입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연결되는 두 줄의 크롬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된 벨트 라인부터 루프까지 길게 연결된 크롬 디자인입니다. 국내에 선보일 롱보디에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표현한 예상도네요. 두 번째 디자인 요소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K8과 EV6에서 새롭게 선보인 사이드 스커트에서 테일 램프까지 길게 연결되는 크롬 라인으로 현재까지 이 부분은 테스트 차량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동차에서 가장 밋밋한 디자인 부분이 바로 측면부인데요. 새로운 스포티지는 높은 전고를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 요소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쪽 디자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산차에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뾰족한 디자인에 내부에는 두 줄의 가로바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서로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지만 중앙 부분은 점등이 되지 않는 디자인이죠.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롱보드의 경우 테일램프 바로 아랫부분에 투명한 영역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방향 지시등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최신 차량에서 범퍼 하단부에 방향 지시등이 제공된다는 점에 아쉬운 반응을 보였었죠. 기아가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로 경쟁 차량인 투싼의 경우 방향 지시등이 하단 범퍼 부분에서 제공되죠. 또한 측면부에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는데 투싼에서 제공하지 않는 도어 쪽에 사이드 미러가 제공되는 플래그 타입이 새로운 스포티지에 적용되었습니다. 역시 이래서 차량은 최신 차량이 좋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이 스포티지의 차량이고요. 오른쪽이 투싼인데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하이테크로 채널에서 보여준 것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면부 헤드램프와 그릴 쪽 디자인을 제외한다면 예상보다 많은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많은 정보가 오픈된 것 같습니다. 좋은 예상도를 제공하시는 하이테크로 채널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사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보베드림 K유주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예사롭지 않은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송풍구와 다르게 두 개의 송풍구 디자인이 위와 아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렌토 차량에서 유사한 송풍구가 처음으로 적용되었죠. 위와 아래를 기능적으로 분리한 송풍구 디자인이 소렌토 차량에서 처음 적용되었을 때 디자인에 있어서 별로다 라는 반응이 좀 더 많았죠. 출시가 되고 나서 현재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한데요. 이런 반응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포티지에서도 역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내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네요.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디자인이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테스트 차량에서는 디자인의 윤곽을 파악하기 힘들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는데요. 이번에도 기아가 깜짝 놀랄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입수가 된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화이팅 하세요.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